어미 엠마누엘이 인정한 어. 한국의 어린 천재 기타리스트가 스타킹을 방문해 주신다. 과연 어떤 무대로 스타킹을 깜짝 노래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OST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풀 사운드 오케스트라처럼 거기에 버금가는 멋진 소리를 내주셨어요. 어린 친구지만 22살 정도의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였어. 매력적이다. 정말 매력적이다. 남성으로 보였대니. 왜 어리지만 22살은 어떤 의미? 22살은 성인식을 끝냈잖아요. 정우 씨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가수이시고 멜로디를 저는 좋아하시니까.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제가 강호 군을 보고 노래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기타 쳤기 때문에.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찬민 씨. 아니, 음악 프로에서도 이렇게 안 부르는데 오늘 왜 스타킹에서. 스윙엠 노래 부를 때보다 힘드네요. 맞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광성 드림학교 초등학교 5학년 이강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요? 5학년? 최종 학력이 유졸이에요. 유치원 졸업.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2살입니다. 유치원 졸업. 그렇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가봅시다. 2011년 전국 어쿠스틱 기타 경연대회 대상 수상. 2012년 전국 클래식 콩쿨 금상 수상. 그리고 세계적인 퍼커셔니스트. 퍼커션이라니요. 초등학교 5학년을 믿기지 않는 엄청난 이력과 수상 그리고 실력을 갖춘 대단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상식 이상의 말
마스터킹을